네, 세계적으로는 멸종위기 중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뭐 여기저기 보고서 같은데 찔끔찔끔 나와 있는데요. 어느 거 하나 이렇게 정확하다고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고라니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로드킬, 길에서 자동차에 치여서 죽는 동물로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거든요. 해마다 몇만 마리가 그렇게 희생이 됩니다. 그 정도가 길에서 희생되려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상당수가 있지 않을까. 너무 뜻밖이죠. 세계적으로는 멸종위기 종인데 우리나라엔 너무 흔해서 차에 그렇게 부딪혀서 죽는 친구들도 많고 다른 나라에서 들으면 신기한 일이죠. 멸종위기종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좀 위험한데? 뭐 이런 종이거든요. 말하자면 코뿔소 또는 판다 뭐 이런 애들이랑 같이 지금 분류가 돼 있으니까 섭섭하게도 우리나라에는 늑대도 없고 호랑이도 없고 천적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거의 다 죽지 않고 살아남기 때문에 숫자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지 않았을까. 표범이나 호랑이가 있었으면 이미 숫자가 많이 줄어서 복원이 안 되는 거고, 고라니는 어떻게 하다가 그런 고비를 잘 넘기고, 지금 우리나라 산에는 최고봉에 있는 포식동물이 담비예요. 그러니까 담비가 지배하는 이런 생태계, 아, 참 초라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묘하게 살아남은 동물인 거죠. 기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좀 그래요. 그래도 뭐 그런 동물이 우리나라에 한 종이라도 있다는 건참 고맙죠. 사냥이 멸종위기종으로 DMZ 안에 살고 있고, 사냥도 최근에는 숫자가 제법 좀 늘었어요. 사냥을 기르는 분들이 또 강원도에 좀 있어서요. 야생에서는 부족한데 제법 많이 길렀어요. DMZ 안에는 아마 반달가슴곰이 뭐몇 마리는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DMZ에서 멸종위기종으로 가장 유명한 종을 꼽아라 그러면 새입니다. 두루미와 제두루미 두 종은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데 우리나라 DMZ에 철마다 오기 때문에 DMZ가 그들을 보존하는데 굉장히 소중한 서식처입니다. 정말 그두 종을 잘 보존해야 되는데 DMZ의 운명과 어떻게 보면 그두 두루미의 운명이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두 종이 저로서는 DMZ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멸종위기종이죠. 우리나라 DMZ는요, 저희가 그동안 그래도 제법 자연 조사를 몇십 년 그래도 참 제법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에 사는 웬만한 동식물들이 다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제법 괜찮은 목록을 갖게 됐는데 그 목록에 있는 거의 절반 이상의 동물이 다 DMZ에 있습니다. DMZ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웬만한 동물은 거기 다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숲이 점점 줄어들고 도로가 너무 많이 나고 그 아이들이 DMZ에 가면 편안하니까 그리로 모여든 거겠죠. DMZ를 우리가 왜 보존해야 하는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DMZ가 어느 순간에 보존 가치가 없어지는 순간, 대한민국의 생물 다양성에는 엄청난 타격이 일어납니다. 압도적인 종 다양성이 DMZ 안에 있습니다. 그 DMZ 철책선 근처나 그 안에서 근무해 보신 군대 생활을 거기서 해본 사람들은 현실을 알고 있죠. 수시로 태우거든요. 왜냐하면 시야를 확보해야 되니까. 해외 매체에는 많은 곳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남한이 침공할까봐 북한 쪽에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태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북한을 침공해 본 적도 없고 침공할 생각도 없는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제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을 또 논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양쪽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시로 태우고 그래갖고 그런 요충 지역은 사실상 생물다양성이 보존되어 있지 못해요. DMZ 전체가 다 완벽하게 보존된 거는 아닙니다. DMZ는 폭이 양쪽에 2km씩 4km고요. 길이가 248km거든요. 막말로 얘기하면
좁은 띠예요. 물론 4km면은 굉장한 거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별 볼일 없는 좁은 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70년 이상 지금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덕에 그래도 곳곳에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있는 거지, 군사적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훼손한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같은 지역을 계속 훼손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예전에는 수시로 불태우다가 요즘에는 안 태우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곳들은 또 몇십 년 동안 자연적인 천이가 벌어져서 제법 괜찮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굉장한 생태학 연구의 보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실험을 우리가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못 들어가는 바람에 몇십 년짜리 실험이 저 안에서 그냥 저절로 막 벌어져가지고 진짜 들어가 보고 싶어요. 아마 제 지도 교수님 월승 교수님이 그렇게 DMZ에 관심이 많으셨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언젠가 저기를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되면 그 데이터를 다 들여다보고 논문 쓰시고 책 쓰시고 이게 하고 싶으셔가지고 저만 보시면 첫 인사가 How is DMZ? 이러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DMZ는 뭐 다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자연을 보존하자고 해서 그 의지를 가지고 만든 곳이 아니잖아요. 세계에는 그런 곳들이 제법 여러 곳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접경 보존 지역이라고 불러요. 효과가 좋은 곳들이 많아요. 자연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완충 지역을 만들고 나니까 접근이 안 되니까 두 나라가 그냥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끔찍한 6.25 전쟁 때문에 원하지 않았는데 만들어진 완충 지역이잖아요. 한민족에게는 너무나 아픈 과거의 흔적인데 참 역설적으로 자연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보존의 기회가 된 거죠. 뭐 벌써 71년이나 됐네요. 71년이라는 세월이 진화의 역사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생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어요. 자연의 회복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막강한가 봐요. 온대지방에는 우리나라의 DMZ 같은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곳이죠. 6.25 전쟁, 우리가 이제는 뭐 보통 한국 전쟁 이렇게 주로 부르지만 전쟁사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 중에 하나로 꼽힌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70%가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지형이 힘들고 뭐 이랬고요. 그해 겨울이 아마 굉장했나 봐요. 저희 부친이 그 참전 용사였는데요. 육사에 입학하자마자 뭐 학교 조금 다니다가 그냥 터진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대구인가 어디 모여가지고 한 몇 주 훈련도 아닌 훈련 후닥 받고 소위 계급장 달고 전쟁에 투입이 된 거죠. 한강을 건너서 수원 어느 지역에 집결하자라고 돼 있었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참 슬픈 얘기인데 할머니가 워낙 돈이 없는 시절에 꼬깃꼬깃 지폐 한 장을 서울에 오실 때 그걸 손에 쥐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사물함 안에 잘 넣어놨다는 거죠. 그거 가져가신 거예요. 가져가시는데 벌써 북한군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를 삐집고 하여간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나서 배를 하나 겨우 이제 집어타고 저쪽에서 막 사격하는데 배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하여간 이제 건너온 거예요. 그럼 뭐 이리저리 물어보고 뭐 저게 갖고 많이 늦어서 거기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때 이미 거의 전멸당하고 일부가 퇴각한 후에 저희 아버지는 도착을 하신 거예요. 전쟁 얘기 아버지한테 어려서는 참 많이 듣고 컸어요. 그런 아픔의 역사를 우리가 딛고 어느덧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고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의 DMZ라는 곳은 70년이 넘도록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그냥 이 끔찍한 호모사피엔스가 안 들어가니까 그곳이 그런 대로 보존이 잘 된 거죠. 그 아픈 전쟁의 역사를 딛고 경제도 되살리면서 자연도 되살려서 세계의 위대한 자연유산으로 또 남겨줬다. 저는 이걸 대한민국이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만일 안 된다 그러면 저 복잡한 물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뭐 그런 몇 군데는 개발을 조금 하더라도 거의 전부를 살려놓는 그런 일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재미님들은 동참 정도가 아니라 앞장서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6.25를 맞아서 6.25의 역사와 DMZ를 한번 엮어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 Now remember, that was 71 years ago, and if he was 20 years old, he'd be 91 years, hopefully he's still alive.